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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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대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방일과 불방일 이런 것이 가르침에서 나오는데 깊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방일이 여러분들이 노을 방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걸 다 합쳐서 방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방일 그 부처님 그 가르침에도 그런 게 나오네요. 저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유언하실 때 방일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법을 의지해서 그렇게 가라 하는 마지막 유언에도 방일하지 마라. 즉 불방일 이런 이야기만 그 말이 뭐냐면 나태하지 마라, 해태하지 마라 다 같은 말이에요.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근데 사실 여러분 인생에서 시간을 빛나게 쓰라는 말과 바꿀 수 있는 말이 방일하지 마라 하는 말. 특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빛나게 쓰려면 나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지 시간을 빛나게 쓸 수가 있다. 우리가 밤사이 안녕한다 하는 이거 아주 중요한 기본을 딱 베이스에 깔고 있는 분들은 방일하라 해도 안 하죠. 아유, 오늘 지금 밤새 안녕할지 모르는데 오늘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써야 될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몸, 네, 그것을 참으로 소중히 빛나게 사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빛나게 소중하게 쓰라는 말을 불방일, 방일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나게 소중하게 쓸 수 있는가 하면 하루 전날, 즉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다음날도 빛나게 쓸 준비를 하는 분이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일 또 나에게 24시간 혹은 1440분 혹은 86,400초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고 일과를 미리 쫙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 뜨자마자 오늘도 저에게 이런 삶의 시간을 특히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오늘 하루도 빛나게 쓰겠습니다 하고 덕군 석굴의 기도문에는 오늘 하루 1440분 그것도 선물 받았다고 해놨어요. 선물 받은 1440분을 자 사랑하는 데 쓰고 행복하게 해주는 데 쓰고 깨닫게 해주는 데 쓰고 즉 빛나게 쓰겠다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검은구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빛나게 하루를 시작하고 사용하라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일과표를 덕분스쿨 학교 자체에서 지금 일어나자마자 일과표를 올리고 이렇게 삶을 빛나게 쓰게 즉 불방일, 방일하지 않게 학교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날 이렇게 일과표를 써놓고 주무시고 그걸 바로 올리는 거죠. 특별한 뭐 사정이 생기면 문구 하나만 고치니까 일과표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걸 아침에 느닷없이 그걸 뭐 의무적으로 막 해야 될 숙제로 생각해 막 올리려면 아침에 그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그 문구 작성한다고 막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빛나게 쓰겠다는 게 시간을 주어지게 한 것에 대한 고마움에 보답하는 행위다,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더 잘 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돌아보는 것이 또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간이다. 그래서 꼭 하루에 두 번 이렇게 오늘도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 불방일, 방일하지 않는 삶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덕분스쿨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돼서 자신을 빛나게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사랑하는 데 쓰고, 즉 고마운 표현하면 다 사랑하는 것을 느낌이 온다고 해요. 살리는 느낌이니까요.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해주려 할 때 철저히 무심히 들어서 편안한 기운을 보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라, 그 다음에 깨어있게 살아라, 이렇게 이런 것의 문구가 빛나게 쓰는 단어들입니다. 네, 오늘도 빛나게 써서 사랑하는데 고마운 표현으로 특히 행복하게 해주는 무심에 있어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뭐 덕분스쿨 유튜브를 좀 보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고 깨닫게 해주는 탁발 이런 것들, 시간을 빛나게 쓰는 모습들이겠죠. 특히 깨어있어서 상대와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언제나 입꼬리 올리고 미소 지으면서 맞이하고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루를 빛나게 쓰는 하나의 모습이다. 특히 한문 닫고 기운 빵빵하게 하루를 살아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잘하고 있는 여러분께 오늘 아침 격려와 용기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